아니다, 아니다. 전단지를 보여준다. 전단지. 전단지를 보여줘야겠네요.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그래, 왜 자꾸 그런 걸 확인하는 거야? 아침부터 혼자 라면 먹고 온게 무섭다는 거야? 혼자 라면을 먹었더라. 혹시 라면이 얼마였는지 기억해? 라면이 얼마였냐고? 2,000원 정도였나? 그런 걸 왜 묻는데? 아니, 전단지를 봐. 방금 넌 혼자 가서 먹었다고 했지. 그렇다면 전단지에 써있는 대로 라면 한 그릇에 2,500원이었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어쨌다는 건데? 내가 라면값 하나하나 기억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단지 네 증언에 그만큼 모순점이 될 뿐이야. 모순이래. 무슨 소리야 대체.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정확히 말해, 뭐가 모순되었는지. 남이나는 확실히 당하고 있다. 이제 보여주자, 남이나의 증언과 모순되는 확실한 증거를. 네가 확실한 증거는 거스름 돈 7,800원.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거스름 돈이잖아. 아직도 지한테 안 줬어? 남이나, 혹시 거스름 돈 얼마인지 기억해? 말했잖아, 정확히 7,800원이라고. 아? 아? 그래. 역전재판 부금 바로 나오네. 와, 소름이네. 그래, 너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했지만 거스름 돈은 7,800원이 남았어. 게다가 분식집에는 2,200원짜리 음식단이 없다고. 이럴 수가. 남이나,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이제 슬슬 밝혀주지. 그래, 네가 아침에 진짜 한 일이 뭔지. 그래, 뭐 며칠 헷갈렸나봐. 뭐? 뭐 헷갈렸었나봐. 생각해보니 다른 걸 먹었던 것 같아. 무슨, 너도 말했잖아, 사람 헷갈릴 수도 있다고. 미안, 고인은 아니어서 실수를 해버렸네. 요즘 바쁘기도 하고 말이야. 기억이 영 시원치 않았네. 맞다, 이제 생각났어. 내가 뭐 먹었는지 말이야. 다시 말할 기회를 주겠어. 저게 말이야, 방구야. 왜 궁지에 몰린 범인들을 항상 잊어버렸다거나 술 먹었다거나 하는 건가? 그래,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는 않는군. 생각보다 쉽진 않네. 하지만 남이나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분명히 진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다면 뭐 증언을 추가해줘. 네가 진짜 아침에 먹은 메뉴에 대해서. 뭐 좋아. 다시 생각해보니 와, 이거 역전재판 분위기 제대로 하는데? 자, 주궁 라면하고 주먹밥을. 워낙 그렇잖아, 고등학생에게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 같으니 말이야. 헷갈릴 수밖에 없더라고. 남이나 이렇게 양심없네였나. 이렇게 발뺌하는 시간 이상 확실한 증거를 드리는 수밖에. 전단지 한번 더 보여주면 되겠죠. 전단지 이 안에 1,500원짜리 주먹밥에 초콜릿을 사 먹었다고. 그래, 뭐 너도 알 거 아니야. 700원짜리 그라나 초콜릿 발렌타인 계기로 하고 입감심사 할 겸 먹었어. 문제라도 있어? 문제야 많지. 뭐? 너의 증언은 이번에도 모순 투정이야. 애초에 너는 초콜릿을 싫어한다고 했지. 전단지를 봐.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있어. 발렌타인데이 하루 동안 가나 초콜릿은 500원이라고. 그런 말도 안 돼. 무슨 세리야. 학교 안 본방구에서. 남이나, 너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야, 왜 내가 거짓말을. 그게 아니라,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가나 초콜릿 아니라 다른 초콜릿 생각 같아. 그래, 또 헷갈리나봐. 남이나,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밝힐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가 피고인과 검사 사이도 아니고. 네가 솔직히 말한다면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 사이 아니야? 응? 안 돼. 응? 너 때문이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남이나의 표정이 이상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이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최민주를 바라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튼 다 아니야. 역시 깨먹었나 보네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는 거야? 지피는 거라고?
그래 자꾸 나만 몰아붙이고 있잖아. 그래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 솔직히 이번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 그리고 그럼 내가 그 2200원 어디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날 죽어가면서 지적하는 거 있는 거야? 물론. 뭐? 사실 지금 이것도 도박이지만 어차피 지금 와서 뭐 아니면 그거야. 좋아 그럼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자. 네가 2200원으로 샀던 거 여기 보시면 목공본드 있죠? 목공본드? 목공본드 샀겠죠? 목공본드 샀겠지. 오늘 고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잃어버린 물건 이 전단지 속 세일 가격 단추들이 맞추어가 된다. 그래 네가 2200으로 산 것은 바로 목공본드야. 남이나 너는 세일 중에 목공본드 1000짜리를 두 개 산 거야. 나는 목공본드를 두 개 샀어. 그리고 그걸 왠지 모르겠지만 문구점에 그대로 놓고 돌아와 버렸지. 네가 계속해서 현관에서 찾던 거는 그 목공본드 그것이 관련된 무엇이겠지. 목공본드 두 개 뭐 그래 인정할게. 저희도 출연했네. 맞아 2200원으로 목공본드 두 개를 샀어.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거짓말해서 미안. 하지만 그게 뭐 내가 말했었지.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넌 계속해서 이번 초콜릿 실종 사건과 나를 관계시키려는 모양인데 그 목공본드와 초콜릿 관계가 있을 수 있나? 물론이지. 뭐? 얘 정말 하지는 마지막 한 걸음이야.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것, 들었던 사건들 만족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어! 이제 그 연결의 자리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목공본드와 초콜릿. 물론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물건이지만 두 개를 관계시켜버린 사람이 있어. 덕분에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물건이 이어졌고 이 사건에도 이어진 거야. 그래 그 사건은 바로 바로바로 챔인주. 그래 우리 바로 옆에 있네. 발렌타인날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진모형과 트리 초콜릿을 만든 바로 최민주야. 너는 최민주의 최민주가 만든 진모형을 부수었던 거야. 그래서 목공본드가 필요했던 거고 죽음 완료하였다. 미나야 어째서 왜 그런. 미안해 민주야. 정말로 미안. 내가 그랬어. 내가 범인이야. 초콜릿 상자 가져간 거 나야. 그리고 네 아이스크림 막대기 모형도 부셨어. 미안 정말 미안.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미나야. 네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반장이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교실로 돌아왔어. 반장아 이 뒷거고 후행성거 그냥 당선한 것도 잊지 말고. 나는 교실로 돌아왔어. 근데 그때 갑자기 지혜는 어디 갔지? 아 반에 아무도 없네. 어? 이 노래는? 색 도 시 발 이 비트는 춤을. 체육관에서 들었던 노래가 이거야? 느낌감가? 바로 이거야? 응? 이럴수가. 나도 모르게 그만 상자를 밟고 춤을 춰버렸어. 나중에 내가 반장한테 깜빡하고 본가 방송실은 지역과 방송실은 이어져 있다는 걸 말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 갑자기 전기에 울려 퍼진 노래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만. 난 춤출 때 높은 무대 같은 곳을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나조차 조절할 수 없는 무대 무등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갈등 높이 있는 물체로 이끌어버리는 바람에 음악 나를 중독시키는 마약이 나를 그곳으로 이끄는 바람에 아니 그 전에 반장이 깜빡하고 본등하는 방송실과 지역관이 이어져 있다는 걸 말 안 하는 바람에 물론 그건 반장이나 음악이나 상자나 방송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빼박캔트 남이나의 잘못이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장의 고박을 도와주다 뭔가 방송실이랑 체육관이랑 이어진 걸 깜빡했고 잘못하다가 전교에 퍼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본능적으로 상자에 올라가서 내 집 모형을 부서웠다고. 이해가 가네. 뭘 또 이해가 간다는 거야 넌.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나한테 말하지. 왜 초콜릿 상자를 훔쳐가기까지 한 거야. 네가 열심히 만든 걸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너무 미안해서 혹시 나 다시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침 일찍이기도 하고 반에 아무도 없었거든. 지혜는 옆반에 갔었고 그래서 지혜한테 돈 빌려서 목공포드로 어떻게든 응급처치만으로 하고 싶었어. 초콜릿 상자는 처치 후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어. 얼른 초콜릿 상자 숨겨두고 진모형 무너진 거 하고요 안에 있던 네가 만든 트리 초콜릿도 빼내서 챙겨둔 거고 얼른 응급처치만 하고 초콜릿 상자도 돌려놓으려 했는데 그랬는데 미안해 미안해. 됐어 뭐 그 정도로. 괜찮아 나야 뭐 다시 만들면 그만이고 애들도 잘 말하면 이해해줄 거야. 그래서 초콜릿 상자는 어디다 뒀어? 제과 방송실 안에다 뒀어.
거기라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당신과 최민주가 열심히 찾아도 못 찾는 이유가 밝혀진 데다입니다. 제어관 방송실이라면 안에 따로 열쇠가 있는 데다가 방송본이 아니라면 당연히 접근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인이라는 방송부 매니저가 체육관 방송실에 가겠다고 한 걸 막은 모양입니다. 외문점이 풀려 진행 상황이 기록되었다. 인물정보 남인아라는 정보를 추가했다. 그런데 민주야, 미안해 정말로. 사실 따로 빼던 네 집 모형과 초콜릿을 잃어버렸어. 뭐? 아니 개칠 알 끝난 거 아니었냐? 목 아파 죽겠는데? 그... 걔나 잘 정리를 못하겠어. 그니까 네가 내 집 모형을 부수고 당황해서 초콜릿 상자를 숨겼다고 했지? 그런데 내 초콜릿하고 집 모형 자네들이 사라졌다고? 왜? 체육관 방송실에서 초콜릿 상자가 있다며. 집 모형 자네랑 초콜릿을 따로 담아뒀었어. 응급처치 후에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었지. 일단 이 집 모형 자네를 급하게 치워서 쇼핑백에 담고 그걸 들고 문구점까지 간 건 기억하는데, 문구점에서 급하게 본드 몇 개를 사고 둘러보니까 쇼핑백이 없어져 있었어. 분명 문구점까지 들고 왔던 것 같았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혹시 너무 급하게 오느라 놓고 온 게 아닐까 싶어서 학교 안을 뒤져봤지만 학교 안을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 다시 문구점을 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작년 3학년 부전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계신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바쁘고 현관에서 얼쩡거린 거야. 미안해, 네가 열심히 만든 모형을 부숴버린 것도 미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차라리 솔직하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너무 걱정 마, 미나야. 네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본드를 두 개나 사서 응급처치라도 하려고 했겠어. 너도 참 고생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정말 남자애한테 주려고 초콜릿을 만들었겠어. 지금 썸남도 없는데. 솔직히 그냥 애들하고 놀 생각으로 같이 만들자고 했어. 고3이 되면 애들끼리 모일 일도 없을 테니까. 지 모형이 부서진 거 초콜릿이 없어진 건 솔직히 별로 상관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네가 녹고간 물건을 가지고 계셔. 녹고간 물건? 그래, 아마 목공 못되겠지. 어쩌면 내 집 모형도 같이 가고 계실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시간 오면 학교 시간이니까 그때 가서 찾아보면 돼. 얼른 애들한테 가서 사과하자. 애들도 이해해줄 거야 분명. 민주야, 민주야. 마침 종전네. 나는 괜찮으니까 3반 애들한테 가서 사과해. 분명 이해해줄 거야. 초콜릿 상자는 자습 시간 끝나고 가져오고 내 초콜릿 끝에 찾으면 되니까. 미안해 민주야. 제이 우주 말게. 그리고 고마워. 이제 길고 길었던 하루도 초콜릿 도서사 건너 끝이 났습니다. 이제 8교시로 마치는 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저주에 가던 것은 초콜릿 찾고 사건을 해결했으니 됐다고 저주를 축복 삼아 공부를 해야겠다고 단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도 착하네요. 남인아는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범인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사건들도요. 언제 말한 것인지 아이들은 반장과 박재민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두 남인아를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분위기였죠. 미안해 얘들아, 미안. 미나야, 괜찮아 미나야. 음악 때문이라면 이해해줄 수 있어. 너한테 음악은 정말이지 중요한 존재니까.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네 방송 덕에 우리도 웃는 날이 많았는걸. 음악은 소중한 존재야.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초콜릿 상자도 무사하다며? 괜찮아 그럼. 애들도 이해할 테니까. 고마워 애들아 정말. 아이들은 남이나의 음악 사랑으로 인한 사건에 화를 내기보다 이해해주고 경멸해줬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남이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방송국 PD 또는 작가가 꿈인 아이였지만 부모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꿈과 재능을 포기하진 않고 형식적이고 거의 죽어있던 교내 방송을 부활시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그녀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이해해줬고요. 아무튼 별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훈훈해하고 있을 그때, 얘들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교직원 회의 결과를 알려줄게. 일단 우리 학년 부장선생님이 결정됐어. 다들 알고 있는 작년 3학년 부장선생님이 올해도 우리 3학년을 맡게 됐어. 응? 소식을 전해주러 급하게 뛰어들어온 듯다. 반장의 내뱉은 말은 아이들을 충격을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해. 이제 우리 학교 학년을 맡으신 부장선생님들이 지금 전교에 있는 예비 공 3학년 생들에게 알립니다.
지금쯤이면 대충 소식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예상됩니다만, 작년 부장이었던 제가 올해도 고3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형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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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방학이 끝날 때까지 예비 고3 전원 모두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원 모두 예외 없이 참가할 것입니다. 속칙자료도 이미 추가 주문해 두었으니 나중에 급식비는 후불하도록 하세요. 저녁 시간이 끝나고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학교에서 준비한 영어 듣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쭉 자율학습 시간. 알죠? 특별히 방학 예하자 때는 밤 10시가 아닌 8시 50분에 끝나게 해줄 테니 학원이나 과외는 그 이후에 하세요. 여간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거나 졸거나 딴짓하거나 단속을 철저히 할 테니 모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건 시간이 끝나고 모두 석식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 준비하도록 이상입니다. 방송에 나온 대로야. 오늘부터 우리 학년 전원 광재야자야. 아, 극혐이다 진짜. 설마 했지만 작년 부전생님이 올해도 당신의 학년을 맡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설마 첫날부터 강제야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당신. 저녁에 배달했던 식재료 들어가 골무실에 쌓였던 식권은 이번 일이 절대로 허투루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한 듯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말해라. 설령 부모님께 전화해도 야자 빼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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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거라고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 그리고 심하게 아프거나 한 사람은 구급차를 불러줄 테니 그거 타고 가래.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 당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끝나고 모두 석식 식권 받아서 밥 먹고, 아, 야자는 어차피 할거 미리 안 하고 생각하자. 너무 불평들 하지 말고 이번 시간도 집중하고 함께 열심히 하자. 각자 할 거에. 그와 동시에 아이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자율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잘 들리나 없었습니다. 멘붕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죠. 난 오늘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야. 난 예체능이라 학원 안 가면 안 돼. 지금 방학 특강도 겨우 빼내서 내온 건데 어떡하지? 이미 가입이 다 내고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여기저기서 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반장이 주의를 주어 조용시켰지만 그러다고 안 돼도 집중이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초콜릿만 되찾으면 그냥 그걸로 저주에 대한 미련을 버릴 생각이었지만 강제 야자로 인해 교문방 문구점으로 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구점이 몇 시까지 열었었는지 저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어느 교실은 노을빛으로 문드렀습니다. 방학 때는 그 교실 없이 5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바로 야자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덤빌 수 없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움직이기로 합니다. 자, 뭔가 일이 막 후지부지 돼버렸네요, 지금. 성규야! 너도 들었지? 오늘부터 강제 야자인 거. 어떡하지, 내 초콜릿은? 밥 먹으러 가. 다이어트. 저녁은 원래 밥맛이 없기도 하고, 너도 밥 먹으러 가니? 너도 혹시 굶을 생각이면 같이 초콜릿 찾으러 갈래? 난 지금 가서 찾으려고 했거든. 미나한테 제권 여시랑 방송실 벌써도 받아놨어. 안 먹으려 했으면 같이 가자. 미나가 두고 간 것도 가지러 가자. 체육관에 갑시다. 현관. 여기서 세이브. 체육관으로 갑시다. 어디보자. 지역시간 방송지기가 여기 있다. 이제 들어가서 상자 가지고 나오자. 본관 방송지에 비해서 좋고 양비도 영 별로네. 상자를 락커룸에 뒀다고 하던데 여기에 찾았다. 상한 곳이 없네. 그래도 다른 초콜릿은 의외로 멀쩡한 걸. 집 모양이 에어백 역할을 해줘서 멀쩡한 거 봐. 신기하게도 초콜릿 때문에 뭔 고생이란. 초콜릿은 심심해서 받는 거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지. 2.14는 그냥 원주일대로 조카인데 말이야. 누가 발렌타인 같은 걸 만들었는지. 3.14야. 당신 그냥 지적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최민준은 수학을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 상자를 옮겨놔야겠어. 사실 방송실 잠가두고 이제 그만 나가자. 상자를 3번에 옮겨두면 되겠지. 어머, 성규랑 민주 아니니? 혹시 그 상자는 초콜릿 상자야? 지아 마침 잘 왔어. 미나 얘기는 들었지. 미나가 가져갔던 상자를 찾아오던 참이야. 근데 민주야, 네 초콜릿을 찾았어. 미나가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국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아니면 문구점 가서 찾으면 되고. 하지만 문구점은 8시에 닫는데. 진짜? 여든고 꽤 일찍 열던데. 보통 학생들이 야자 안 하고 7시면 끝나니까. 강제 야자는 우리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고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방학 때는 8시면 닫더라고. 어쩌지? 오늘 안에 초콜릿 찾을 수 있으려나?
아, 고거쌤 지금 교실에 계셔. 한번 찾아가봐. 상사는 내가 한번에 갖다 놓을게. 저녁은 매점방으로 때울 생각이거든. 어차피 반에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혼자서 괜찮겠어? 부피한 크지 보기는 그다지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아. 알았다. 잔돈 거스름돈을 건네주었습니다. 500원 얻었습니다. 지혜야, 비자 쏠 테니까 꼭 오고. 친절한 애야. 비자 파라는 게 걸리지만 난 치킨 파고 지혜는 피자 파거든. 피자가 치킨보다 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다고 피자를 지지. 구화 선생님한테 갑시다. 조용히 하고. 피자건 치킨이건 뭘 나눕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교무실. 구화 선생님, 민주왕 아니시오? 무슨 일이요? 문구점에 물건 놓고 다니는 사람 찾은 것 같아서요. 예비 3반에 남이나라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은 무엇을 놓고 갔어? 목공포드 두 개랑 아이스크림 막대가 잔뜩 든 쇼핑백 맞나요? 잘 아시는걸요. 그 물건이 맞소. 역시? 하지만 밝은 물건은 본드 두 개뿐 쇼핑백은 없었어. 네? 그렇다는 건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된 쇼핑백 같은 물건은 없었어. 그렇다는 건 어쨌든 주인을 찾아주어서 고맙고요. 주인은 직접 나에게 찾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조금은 고심을 들어야 할 것이오. 그런 질문이만. 내 초콜릿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 초콜릿은 어디 있는 거지? 혹시 문구점 주인 아저씨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갖다 버리셨나? 나미나가 따로 빼뒀다는 최민주의 초콜릿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가요? 미나한테 가볼까?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미나가 3층에 있으려나? 어디 있으려나? 아, 급식실에 있으려나? 미나야! 너네 지금 밥 먹으러 왔어? 늦었네. 오늘 급식 급조된 거라 그런지 맛도 없어. 지금 왔으면 그냥 매점을 가는 게 나을걸. 우리 학교 급식이 많이 있을 리가 없지. 급조됐으면 더욱더. 아무튼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너 만나러 왔어. 무슨 일로? 사실 저녁 스킵하고 초콜릿이랑 네가 놓고 갔다는 물건을 찾으러 갔었거든. 방금 체육관이랑 교무실 갔다 왔어. 벌써? 삐안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호스 아들레이 초콜릿을 찾았어. 사실 없었어. 초콜릿은 선생님은 목공본드 두 개밖에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 뭐? 말도 안 돼. 그럼 문구점에 놓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원학교를 뒤졌는데도 없었어. 당연히 문구점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문구점 아저씨가 미처 발견 못하셨거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을지도 모르지. 그럼 아직 문구점에 나와있을지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밖에 못 나가. 부장선생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세상에, 부장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밥을 먹은 거야? 공기까지 하면서 교문을 지키는 거야? 지금이 제일 튀기 좋은 시간이니까 그렇겠지. 아무튼 목공본드 받고 싶으면 공원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라 하셨어. 내 초콜릿은? 일단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정말. 하지만 이상한데 분명히 문구점까지 들고 간 건 기억이 나는데 본드를 사고 나서 갑자기 없어졌었어. 혹시 문구점 구석에다 두고 내가 지워버렸나? 찬영부고 8시면 문 닫는다던데. 걱정 마 미나야. 구석에 뒀다면 다른 사람들도 발견 못하겠지. 발견해도 쓰레기라 여길 테고 내일 아침에 찾아보면 되지. 문구점 아저씨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면 어떡해.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줄 사람도 없었을걸. 정말로 미안하면 나중에 하떡 쏘던가. 최민지는 괜찮다고 나미나를 달랬습니다. 나미나의 말대로 문구점에 두고 왔다면 도대체 초콜릿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정말 아저씨가 쓰레기라고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저장. 성규야, 와줘서 고마워. 사실 너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초콜릿 찾는 걸 도와주고 솔직히 네가 공부 말고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외였고 또 많이 고마웠어. 오늘 하루 시간 뺏어서 미안. 공부할 시간도 없을 시간인데 이제 그만둬야겠지. 끝까지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어제 생각한 것보다 일 커졌고 아직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 당신은 최민주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콜릿은 찾았지만 정작 가장 열심히 찾은 최민주의 초콜릿은
정말로 정말로 이대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이제까지 당신에게 초콜릿을 줄 만한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버린다면 최민주의 당신의 노력도 저주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당신이 몇 번이고 고민한 대로 이 저주를 활용하면 분명 공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이라고 치고 넘어가도 좋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소원은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생각은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뜨거운 느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대체 성규야! 네 가방에 불이 붙었어! 질문주의 다급한을 치며 당신은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옆구리 부분에 하얀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당신은 이 바람으로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도 작은 불이라 금방 꺼질 수 있었죠. 설마 아까 그 소방차 뽀이? 다행이다. 근데 어쩌다 불이 난 거야? 응? 성규도 가방에 불을 가지고 다니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용키 있지까지 불이 안 났구나. 제옥 선생님께 받은 빨간 불에 의해 가방이 탄 모양입니다. 개소름. 선생님께 받고 난 후 당신은 그 존재를 깜빡잊고 있었죠. 너도 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 불꽃은 장작이 없는데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 신기하다. 게다가 아까 전에 탄 연기가 하얀색이던데 이 불꽃 엄청 신기한 불꽃이네. 최민주의 말대로 신기하게도 이 빨간 불에 다 연소하며 가방에는 하얀 연기가 났습니다. 이 불꽃은 대체 뭘까요? 음면을 품고있던 그때 방금 그 장면 교문에서 학교 뒷편까지 직방으로 보이는 모양이야. 뒷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바로 여기로 달려오신 것 같고 당신은 오늘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학교 뒤편에 연기가 피어올라 양아치들이 잡기 위해서 교문에서 벗어나 학교 뒤편을 향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 대부분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한 시간. 교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부장 선생님 한 분뿐이죠. 만약 학교 뒤편에 연기를 피워 부장 선생님이 시선을 끌 수 있다면 이 불꽃을 이용한다면 마침 당신 종이 조가리가 전단지 두 장 정도 가지고 있죠. 세 장의 종이를 태워 하얀 연기를 낸다면 부장 선생님의 시선을 잡히는 걸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까지나 예상이지만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 당신 침착하게 최민주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성규 똑똑하구나. 내가 학교 대표에 가서 이 종이들을 데려올게. 걱정하지마. 이래봬도 마당발이야. 숨는 거랑 여든 거 내 주특기라고. 도대체 왜 마당발이 그런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서 가서 불을 피우자. 당신과 최민주는 조심스럽게 학교 대표를 이동했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은 아무도 없네. 역시 부장세 몰라 금방대로 빌 용자도 없나봐. 불이랑 종이들은 나한테 줘. 다시 돌아갈 때는 어쩔까? 저녁 시간이 6시 반에 끝나고 7시까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영화 듣기를 들어준다던데 영화 듣기 시간이 아저씨 시간보다 더 시끄러울 테니까 그때 들어오는 건 어때? 한복치기 가지고 있지? 정확히 6시 40분에 다시 불을 피울게.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될 거야. 인원치기는 어차피 반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반장에게 잘 말하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정말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최문지의 물음에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당신의 고3 1년 이 시대 전반 혹시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당신에게는 특이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 당신은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네가 괜찮다면 뭐 난 좋아. 두근두근 거리고 재밌잖아. 우후후. 아무튼 내가 3분 후에 불을 피울게. 체육관 뒷문으로 가면 교문 직방인가 알지? 체육관을 통해서 선생님이 없는 틈에 교문 밖으로 나가면 돼. 알겠지? 6시 40분까지만이야. 그 뒤로 못 찾겠더라도 찾지 말고 돌아와. 지금이 5시 50분이니까 정확히 50분 남았네. 아무튼 힘내자. 세이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단서. 당신 더 이상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냥 깡으로 도전하기로요. 체육관에 도착한 당신은 숨을 죽인 채 교문으로 이어진 문에 바짝 붙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굳건히 서서 교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숨죽이며 기다리는 그때 누구야 저거? 선생님은 무언가를 발견하자 교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 재빨리 문을 열고 교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당신이 교문을 벗어나 적당한 곳에 숨자 부장 선생님이 다시 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최민지도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부장 선생님은 학교 쪽을 바라보고 경비를 서고 있기에 당신이 들킬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조사를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 45분 전.
문구점. 쓰레기통. 혹시 문구점 아저씨는 재미지어 초콜릿을 쓰레기라고 우인해서 버리지 않았을까요?